정일성 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광주와 전남 어린이들이 중국 학교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준 정일성 선생의 묘지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인 이곳에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일성 선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항일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에 담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노래를 작곡하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런 멋진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엄청 좋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온 중국 어린이들과 고적대의 멋진 연주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할 공동 수업은 인장 만들기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석고판에 글씨를 쓰고 조각칼로 파내려가며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친구와 함께 체험을 하니까 재미있고요. 이번 기회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 어린이는 한국에서 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국어 회화책까지 들고 왔습니다. 因为我害怕跟韩国人交流不好，然后给他们留下不好的印象。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한 춤과 노래 속엔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둔 머나먼 거리도 국경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希望今后再有机会，我们这种这个友谊要延续下去。然后今后呢，也希望我们的孩子和老师们能够走到光州，在那里我们再见。 정일성 선생이 놓아준 화합의 다리 위에서 우정을 나눴던 어린이들. 앞으로 더 멋진 만남을 계약하며 짧은 일정을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